앞서서 전립선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먼저 수술로 치료하는 방법이 궁금한데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예, 뭐 주변에 요즘 이제 그 전립선암 수술은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이제 저희들 부모님, 아버님 때에서 이제 전립선암이 많이 호발하기 때문에 60대, 50대 후반부터 이제 전립선암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하고 해마다 한 17,000명 정도의 이제 전립선암 신환들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 중에는 한 80% 이상은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 초기 전립선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입니다. 전립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자체가 다른 간암이라든지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위라든지 개복을 했을 때 바로 표면에 위치하는 장기가 아니고 골반 저기 깊숙이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골반 안쪽 끝에 동굴 끝에 위치하는 그런 장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개복 수술을 했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개복 수술이 이제 대부분 수술이었고 수술하게 되면 배꼽부터 치골 상방까지 한 20cm를 절개를 하고 장기를 노출시키고 방광이라는 장기를 위로 올리면 그 안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이제 어둡고 깊게 위치하는 그런 장기를 수술하는 거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립선암이 서양인에서 가장 호발하는 암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양에서 로봇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현재는 다빈치 로봇 시스템이 이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 다빈치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환자의 복부에 로봇팔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포트라고 얘기하는 한 8mm, 5mm 정도의 포트를 4개 정도를 뚫고 거의 뭐 한 젓가락보다 조금 더 굵은 그런 로봇팔이 장착되어 있는 기구를 넣고 그리고 조종석에 콘솔박스라고 얘기하는 조종석에 앉으면 우리 3D 영화 보는 것처럼 제가 고개를 숙이고 들여다보면 제 눈이 환자의 몸 안에 저기 깊게 전립선이라는 장기에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이제 재현이 됩니다. 그 화면도 2D가 아니고 3D, 3차원 입체 영상으로 5배에서 한 10배 정도 확대된 시야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관을 잡고 제 손가락과 손목을 움직이면 환자 몸에 들어가 있는 그 긴 짝대기 끝에 연결되어 있는 로봇팔이 제 손가락, 손목을 움직이는 걸 그대로 재현해서 수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확대된 시야에서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봇 시스템이 전립선암 수술에 적용됨으로써 전립선암 수술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 수술의 이제 장단점이? 네.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존의 개복 수술이라든지 단순 복강경 수술은 이제 몸 밖에서 아주 깊이 위치하는 전립선을 수술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강경이라 하더라도 이제 2차원에서 이제 수술하는 거거든요. 제 팔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자유도 제 팔의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넣고 빼고 돌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교를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로봇 수술은 바로 앞쪽에서 확대된 시야에서 제 손목이라든지 손가락의 모든 자유도를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개복 수술이지만 더욱더 확대된 시야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고 전립선암 수술은 이제 굉장히 이제 정교한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보존해야 될 장기들도 있고 신경들도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으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 시스템이 이제 전립선암 수술에 적용됨으로써 기존의 개복 수술이라든지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종양을 치료하는 완치율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측면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수술 치료하고 나서 전립선암 환자들이 이제 우려하는 사항이라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일단 전립선암 수술 후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합병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립선이 이제 나이가 드신 남성들한테서는 이제 생식 기능은 떨어지는 거죠. 주체 능력을 하는 뭐 정자의 활동성을 유지시키는 전립선 액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들은 이제 조금 뒤로 밀려나고 중요한 것이 이제 요자재 기능. 뭐 쉽게 말씀드리면 소변을 참고 소변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남성들한테서 수도꼭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서 이 수도꼭지가 과해지는 게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이건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 얘기하시는 게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자주 보고 보고 난 뒤에도 시원치 않다고 얘기하시는 게 이
전립선이 정상적으로 연세가 드시면서 커지기 때문이거든요. 그 수도꼭지가 과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전립선 암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전립선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적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제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실금이 생기겠다.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사용을 잘 안 하던 요도 관략근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수도꼭지 역할을 기능을 하는 것을 회복을 시켜야 돼요. 최소한의 수술을 하면서 수술 후에 요실금 회복 기간을 최단 시간으로 단축을 시키고 그다음에 요실금 발생한 것을 줄이자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다소 전립선암도 이제 아까 뭐 호발하는 연령이 이제 70대, 80대라고 얘기했지만 50대, 60대 환자분들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50대, 60대 남성 환자들은 아직까지 성 기능이 왕성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성생활을 누려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립선 수술 후에 옛날에 개복수술이라든지 복강경 수술 하고 난 이후에는 수술 후에는 거의 성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성에 있어서 수술 후에 이제 성기가 발기가 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전립선의 하단과 양측에 남성에 있어서 성기능을 유지하는 신경다발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개복수술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할 때는 그런 신경다발들의 손상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로봇 수술이 이제 적용되면서 이런 신경다발, 또 혈관들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면서 할 수 있는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암 수술이 우선이고 암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암이 조금 진행된 경우에는 이런 신경다발들을 좀 희생을 시켜야 돼요. 넓게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귤로 따지면 감귤 껍질 바깥쪽에 이제 신경들이 많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은 그 껍질을 놔둔 상태에서 알맹이만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껍질까지 암이 침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껍질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지 암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전립선 암 환자가 초기에 이제 진단된 경우냐 조금 진행된 경우냐에 따라서 이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신경다발들을 보존을 하고 수술 후에 환자분들의 성기능이 조기에 회복되도록 할 수도 있고 뭐 조금 진행된 경우에는 아쉽지만 넓게 제거해서 암 치료에 우선적으로 목표를 두는 것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로봇 수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례지만 교수님께서는 전립선암 수술을 예. 되게 이제 그 국내에서는 이제 전립선암 수술을 되게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고 국내 지금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한 70% 정도는 로봇 수술을 하고 있고 한 30%는 기존에 이제 개복 수술이라든지 복강경 수술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립선암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들에서는 한 90% 95%가 이 로봇 수술로 거의 다 대체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2011년도 한 11월 달에 제가 이제 그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그때 당시에 1000례를 제가 했고요. 최근에 이제 해마다 한 300례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한 1500례 정도 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다른 치료 방사선 치료라든지 다 치료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초기 전립선암 뭐 1기, 2기 혹은 3기 초반까지는 수술 치료가 이제 표준 치료고 역시 방사선 치료 역시 좋은 치료입니다.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되게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건강 상태, 내과적 질환, 뭐 옛날에 뇌졸중을 앓았다든지 급성 심근경색 때문에 심장에 스텐트를 넣어 가지고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할 수가 조금 위험한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전신 마취가 위험한 환자분들은 그런 분들은 방사선 치료도 좋은 치료입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결과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고 방사선 치료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수술적인 치료가 이제 옛날에 고식적인 개복 수술이 있고 중간 단계 복강경 수술이 있고 최근에 이제 많이 최첨단 로봇 수술이 있듯이 방사선 치료도 옛날부터 해오던 입체 방사선 치료 요즘 얘기하는 토모 치료, 저희 기관에 있는 양성자 치료, 요즘 연세 세브란스 암센터에서 도입하고 있는 중입자 치료, 그다음에 브라켓 테라피 이런 것처럼 방사선 치료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역시 하나의 좋은 옵션으로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